안녕하세요. 헤어 디자이너 수성입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커트를 한번 다시 해볼 텐데요. 오늘은 언더라인, 미들라인에서 부분 짓는 스타일을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고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 오늘 스타일은 저번 시간에 제가 원랭스 일자머리 한번 잘라봤잖아요. 이 일자머리 그대로 남긴 다음에 이런 스타일로 자를 거예요. 보통 머리를 언더라인, 미들라인, 오버라인 이렇게 세 등분으로 나누는데요. 언더라인만, 이 밑에 라인만 레이어를 한번 줘보고요. 그리고 일직선으로 한번 연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는지 오늘 한번 제가 잘라보겠습니다. 형태감이 어떻게 나오는지 저는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오늘은 전체적인 윗라인은 커트하지 않고 밑라인, 밑에 라인만 커트를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라인에서 저번에 자른 원랭스 이 느낌 있죠? 이 느낌의 커트를 저는 버티컬 각도로 한번 잘라보겠습니다. 버티컬로 한 지점으로 모두 디렉션에서 잘라볼게요. 길이는 남기시고 첫 번째 라인 90도 느낌, 두 번째 판넬도 모두 다 한 지점으로 디렉션 해주세요. 세 번째 라인도 네 번째 라인도 이렇게 모두 다 한 지점으로 디렉션을 했다고 하면 글명이 가운데 가이드라인은 짧아지고 사이드는 이렇게 길어지는 효과가 있으실 거예요. 이 상태에서 저는 한번 머리를 말려보고 커트를 다시 이어나가 보겠습니다. 매직기로 이렇게 스트레이트한 느낌으로 한번 펴봤습니다. 일단 한번 볼게요. 머리 느낌이 전반적으로 어디가 짧아졌는지, 속이 좀 짧아졌죠? 머리는 덮고 있죠? 길이에서는 전혀 변화가 없지만 형태감의 느낌에서 조금의 변화가 있을 거라고 봐요. 예를 들면 살짝 들어간다든지 민다인이 일자 느낌이 이렇게 라인감이 이렇게 부풀려점이 이렇게 꼭지점이 생기잖아요. 이렇게 근데 이 속라인에서 지금 형태감이 조금 더 들어간 느낌에 이런 커트 쉐입이 좀 만들어졌다는 게 좀 느껴지실 거예요. 지금 보면 일직선으로 폈기 때문에 살짝 이 느낌, 지금 형태 밑에 라인에서 약간 웨이트 느낌이 어느 정도 형성이 약간은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커트 하실 때 많은 생각을 하고 커트를 하시잖아요. 어디 부위를 빼야지만, 어떤 부위를 질감을 해야지만, 어떤 부위를 조금 더 예쁘게 칠까, 뭐 이런 고민 되게 많이 하시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고객이 오시게 되면 어떤 사람은 엄청 딥라인에 머리가 많고 어떤 사람은 어떤 부위에 머리가 많고 뭐 이런 분들이 되게 많잖아요. 저는 그럴 때마다 어디를 조금 더 없애고 일자 머리를 했을 경우 어디 부위를 없애고 어떤 부위를 좀 더 효과적으로 자를 수 있을까 이런 고민 되게 많이 하거든요. 오늘 영상 보시고 한번 유용하게 도움이 조금 되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오늘 라인에서 기본적인 버티컬 느낌으로 90도 느낌으로 잡으신 다음에 모두 다 디렉션에서 라인을 덮었잖아요. 이 커트처럼 어떤 부분을 줄이실 때는 항상 생각과 형태감의 느낌 어떻게 나올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커트하시면 조금 더 효과적으로 커트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미용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궁금한 헤어스타일이라든지 뭐 이런 거 한번 해주세요 라는 거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한번 시연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알차고 좋은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그때까지